얘들아, 쌤이 문맥 문제 푸는 꿀팁 알려줄게. 문맥 문제는 42번에도 있으니까 똑같이 적용하면 돼. 자, 문맥은 흐름이 가장 중요해. 그래서 글의 흐름을 먼저 이해할게. 이때 어떻게 풀 거냐면 단어를 딱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반대로 열어두고 해석을 할 거야. 여기 1번에 are sharply defined. Sharply, clearly, 분명하게 정의된다라고 했지. 헉, 분명하게 정의되구나. 완벽하게 구분되는구나. 완전히 딱 구분되네. 라고 생각하면 구분되지 않는 걸 반대는 뭐야? 흐린 거지. blur, vague, 애매한 거지. 그래서 완전히 구분되는 거냐? 아니면 구분되지 않는 거냐? 이렇게 이해하면서 해석해 볼 거야. 자, 2번. reluctant. 꺼려하는 거지. 싫어하는 거야. hesitant, unwilling. 막 망설이고 하고 싶지 않아 해. 그럼 반대는 뭐 willing, 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이해하고 해석해 볼게. 자, 3번. shrink. 막 줄어들고 작아져. 막 reduce, diminish. 막 이렇게 작아지는데 부피가 커지고 늘어나는 expand 아니면 뭔가가 성장하는 grow 느낌으로 반대로 이해해도 돼. 자, 그리고 4번. The least, 최소한이지. 되게 작은 거야. minimal 한 거야. 이거 반대는 큰 거니까 the most, maximum 하면 되겠다. 자, 마지막 5번. 5번은 우리가 successful, 성공적인이란 뜻 아니죠? successive 하면 연속적인. consecutive랑 같은 겁니다. consecutive. 그래서 연속적인. 1년 계속 연속해서 나오는 거야. 이거 반대는 non-consecutive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데 연속해서 안 나오니까 무작위로 나오는 random으로 생각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고 흐름이니까 첫 번째 문장 이해하러 딱 가보면 near the equator, many species of bird breed all year round. 아, 얘네들이 뭘 한대? 적도 근처에서는 새들이 어떻게 새끼를 낳아? 1년 내내 낳는데. 그런데 in temperature and polar regions, 온도가 달라졌죠? 추운 곳에는 어떻게 해? The breeding seasons of birds are often sharply defined. 추운 곳에는 완전하게 뚜렷하게 탁 정의되나 봐. 달라지나 봐. 그래서 날씨에 따라서 새끼를 번식하는 형태가 달라지네? 라고 흐름을 잡았어. 그러고 그 흐름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죠? 어디야? exception 여기 포함된 문장 잠시 보겠습니다. The main exception to this rule. 아, nomadic species. 누구야? 유목하는 사막에 있는 종들이야. 계속 돌아다니면서 더운 데 있는 종들은 앞에서 말했던 이 룰이 반대로 되나 봐. 그럼 뒤에 봐봐. 어떻게 반대로 되는지 특징 알려줄 거야. These 얘네들은 사막에서 돌아다니는 애들 can initiate 시작한대 뭐를 시작해요? breeding cycle 번식의 주기가 within days of rain 비올때 우기에 인해서만 번식한대 더운 애들이니까 아마 시원할 때 번식을 하나 봐. 그래서 it's for making 그럼 이 더울 때 번식하는 이 사이클은 for making 뭐를 만들어? 최소한의 어떤 걸 만드는 건가? 최대한의 어떤 걸 만드는 건지 볼게. 뭐에 대해서? sudden breeding opportunity. 갑작스러운 새끼 낳는 번식 기회를 최대한으로 갖는다. 해야지 정답이겠지? 왜? 얘네들은 비올 때만 번식을 시작하는 애들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비가 왔으니까, 아, 시원해, 좋아. 이러면서 최대한의 극대화 기회를 갖는다. 해야지 정답이니까. the most. 정답 4번.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단어를 딱 상반되게 해석을 할수 있어야지 이 흐름을 찾기가 더 편할 거야. 끝.